혹은 뭐 밀리오도 가능은 하고요. 네. 사실 오늘 아지르 쪽이 조금 고생을 하는 느낌이 있어서 이왕이면 미드픽을 늦추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리나요? 그리고 양쪽 다 바위가 살아있는 것도 무시 못합니다. 단지 지금 뽑을 수 있는 슬롯이 제한적이니까 기코! 준비를 했다 어쨌든 갈았다! 예. 그 써야 된다! 우린 자신 있다 이거고! 오리아를 풀어! 드디어! 업시즌 중에 피들스틱도 나오고 했었잖아요. 예. 그래도 이번엔 뭐 카덱스 잘라놨고 또는 없겠지! 아 자크! 앞라인 딱 갖추고 우리의 이 밸런스를 뚫어봐라. 예. 가장 무난한 건 역시나 뭐 잭스 미신 같은 카드긴 한데 뭔가 그러면 이 레드오피의 맛이 살짝 떨어지는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앞서도 막 픽 이거는 상대 대시기들 의식하면서 자크 점프도 한번 막아주겠다라는 의도겠죠. 네. 과감한 뱀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승리할 팀은 한 팀밖에 될 수 없고요. 포픽과 V11 중에 하나만 가능합니다. 경기 보죠. 태니언이 들려서 예. 타이밍도 좀 더 수월하게 잡아줘서 애니가 와요. 이거 좀 예. 예, 쫓아가면서 신자호가 들고 가치고 들고 와서 근데 그리고 한방투 네, 오리아나가 드리블 하고 나가줘 나가줘. 아니 이게 한 방에 저렇게 벽 공각이 사이드로 나오면서 터질 거라고 상상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이거 또 자크가 킬이가 나왔습니다. 자크가 집을 찍었다는 건 싸우겠다는 얘기 같기도 한데 아니면 그냥 포기하나요? 네. 아, 용 거의 넘어갔거든요. 아, 포기 쪽으로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용이 쌓입니다, 젠짐. 이러면은 그 상태가 내려갔던 것 치고 라인 손에도 사실상 전혀 없어서. 그렇죠. 그냥 깔끔하게 먹었죠. 예. 오히려 그러면 제우스가 아끼니 순간이동을 활용해서 뭔가 아래쪽에서 사고를 낼 준비를 하긴 해야 되는데, 호피에 궁 활용을 하나 싶었는데, 일단 눈치 보고 있고요. 얘네 친다. 예. 오케이. 양보하자. 지금 약간 집 타이밍 애니는 집이고 그 상태 궁도 없고 그래서 티온도 적절히 이렇게 또 타이밍 맞춰서 역시나 좋은 움직임 나왔어요. 네. 더 협곡의 전령을 챙겼습니다. 자 진짜오 뭔가 개입에 따라서 얼마든지 K각이 나올 수 있어요. 오리아나 같았어요. 탄에드 오 탄에드 오리아나 아니 자 나오고 위험한데요. 위험해요. 비컷 여기는 좀 많이 위험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걸 막아내면서 상대 이런 배치. 탄에 짧았는데 이거 피했어요. 네, 뽀삐공 피한 건 좋고요. 예. 어, 그 마이크 이 상태에서 그 상태를. 아 이거 고르. 아 뭡니까? 아, 어서 아,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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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야 되거든요! 우도까지는 아, 이러면! 이만졌어! 이러면 열받은 젠지가! 예! 호피 날리는 거 피해야 돼요! 젤리 살려! 그리고 젤리, 젤리 살려! 네, 젤리 살려! 젤리 살려! 젤리, 젤리 살려! 예, 지금 젤리 살려! 그 젤리를 살리는 거, 결국 자크를 살리는 거! 예,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고 있는 건가요? 삼시대기! 실제로 유리한 팀 입장에서도 바론 계속 치는 건 부담일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은근히 때리면서 그 상태치를 깎아봅니다. 예. 그리고 살짝씩 긁어주고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코르키 이런 걸 피해야 될 만한 거예요. 이런 걸 피해야 되거든요. 예. 네, 그렇게 예. 맞다 보면 밀립니다 전선이. 그리고 다시 그리고 나름 때리면서 하지만 그래도 페이스 날리고 첩이 들고 한 명 날아가고 골키힘으로 어쨌든 이런수 차이를 내고 예. 다시 상황을 안으로 파고들고 두발 피하고 빠졌어요. 나서 그래서 이거 진짜 일단은 살아나고요. 쏘사 그리고 이어지는 싸움을 봐야 되는데 2인이 앞에가 오히려 루시안 쪽 버티나요? 아니 기인이 이걸 버티나요? 네 버텼고요. 젠제 호비의 진격과 마이가를 압박합니다. 근데 밀고 들어오는데 이거는 티원이 어떻게 봐요? 예, 상태에 대한 신경을 갖춰라! 와라! 이러면 나와서 들어가야 돼! 그래도 받아내는 거지. 그리고 이게 체력 관리가 좀 안 돼요. 탑이! 탑이 깨져가면서 오너가 쏘쳐서 탑이 깨지게 직전! 쌍둥이! 그렇습니다. 넥서스 캐면서 젠제 LTK 최종
달성 젠지입니다. 1황 대왕 젠지. 에스케이에서 가장 단단한 팀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단연코 젠지라 대답할 것입니다. 이 젠지는요 다이아몬드입니다. 긁히지 않고 쉽게 깨지지 않으며 도핏이라는 역대급 기록과 함께 이곳 올림픽 공원에서 가장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빛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중간에 분명히 어려운 상황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마지막에 우뚝 서서 RSK 커뮤니티는 제입니다.